농촌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. 그래야 균형 발전해요. 예, 맞습니다. 또 농촌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또 아, 농촌이 잘 농촌이 잘 살아요. 농촌도 네, 농촌도 농촌도 잘 살아요. 농촌만 아니고 농촌도 농촌도 하루 빨리 농민 기본소득 실시해야 됩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액수가 적더라도 시작해서 예. 서서히 늘려가면 되죠. 예. 예? 농촌이 안정적이 돼야 되면 이 도시가 살 수 있습니다. 일단 농민 기본소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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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민. 농촌은 경계가 불확실해서 그중에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 또 있잖아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하는 걸로 우리 정책은 그렇게 이거 내리 파이팅입니다. 힘내십시오. 네. 힘내십시오. 농업의 공익적 기능, 네. 네, 그 얘기하는 거죠. 탄소흡수뿐만 아니라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죠. 농촌이 도시의 부모처럼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럼요. 네. 야, 이거는 이거 텐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나 어디서 누가 자꾸 들고 다니던데 이게 뭔 말이지? 아, 이거 윤석열이가야 그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성적 조사 사건을 아 수사를 뭐 이랬다가 5천 공무원 시험 뽑는데 왜? 알겠습니다. 농촌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. 올라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등이 하고 오랜만에 왔어요. 보통 그냥 앞으로 갖고 다니는데 고맙습니다. 이제 다수 좀 해도 합니다. 초등학생입니다. 초등학생. 형제입니다. 형제. 4학년.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기에 자기들이 보고 싶어서 왔대요. 카메라로 쓰러 사진을 지금 사진을 찍겠습니다. 자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이렇게. 성준 미술인들이 그린 거예요. 아, 마음을 담았습니다. 지역 예술인들이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잘 그렸습니다. 네. 여기 귀촌한 지 10년 차입니다. 그리고 여기 사무실이 저기 3층이 저희 성주 미술협회 사무실이거든요. 예, 지역의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인데 방문해 주신다니까 어제 밤늦게 저희들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. 그런데 좀 안 닮아가지고 눈은 우리 회장님이 우리 혜경 씨라고 해도 되나? 네. 그 여사님 눈은 우리 회장님이 좀 손을 조금 봐주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리게 되는 그림이 된 거죠. 부모님 이 추운 날 성주까지 와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, 이 작은 고장에 와주셨으니까 제가 화이팅 한번 해줄게요. 예. 이재명 화이팅! 세게 세게.